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는 연주 씨.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았다. 네, 저 눈이 세 개예요. 여기 세 개 달려 있죠. 네, 이게 제가 왼쪽 눈을 실명하고서 일단 왼쪽 시야가 없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확 좁아진 거죠.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접촉사고 같은 것들도 몇 번 났고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때는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나는 이제 운전은 다시 하면 안 되나? 왜냐면 이게 운전을 하다가 나는 차량 사고 같은 경우는 나만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상대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. 고민 끝에 왼쪽 눈을 대신해줄 보조 거울들을 주렁주렁 달고서야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됐다. 병원에 도착한 연주 씨. 그런데 어제 근무했던 응급센터가 아니라 다른 병원이다. 의사지만 아직 환자기도 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다. 올해는 내가 이렇게 상근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.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들을 구했는데 저는 내시경 전문 의사니까 내시경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서 응급실은 주 1회 정도 가서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유니폼이요.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연주 씨. 그쵸, 큰 거고. 좀 살이 쪄서 이제 좀 작긴 한데. 잘하고. 이곳에서 연주 씨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는 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위주로 근무하고 있다. 연주 씨가 내시경 보는 의사가 된 것도 검진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도 모두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신 때문이었다.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. 이전에 이상세포가 나왔던 곳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쪽에서 다수의 조직검사를 추가로 했거든요. 검사가 많아가지고. 본격적인 검진 철도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환자들이 많다.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연주 씨. 워낙 꼼꼼하고 실수가 없는 편이라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도 처음엔 실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끝났습니다. 또 오늘 워낙 잘 웃으셔가지고 웃으시면 또 눈 크기가 같아요. 티가 안 나. 오늘 예약 잘 나와서 시원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한쪽 눈을 잃었을 때 연주 씨는 내시경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. 저의 신체적인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물론 내가 다 이렇게 내시경을 이전과 다름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장애라는 거 그 한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그런 이제 뭔가
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의 시선들을 제가 감당해내는 게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.